신봤다. 주먹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되게 내 가방이 뭔지. 오늘의 더블뷰. 자, 여러분 오늘은 하이킹하러 갑니다. 하이킹하러 갔는데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결혼식 때 선물을 받았거든요. 선물 안에 이렇게 작은 열쇠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가 주신 선물인데 그 박스가 있어요. 그게 여기 오스트리아 근처에 있는 산에다가 묻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열쇠랑 그리고 GPS 그리고 사진 몇 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힌트로 그 박스를 찾아서 우리 열쇠로 열어야 저희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과연 거기 안에 어떤 선물이 있을지.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한번 가보자. 가보자. 지금 요 안에서 요 후어 같이 갈아타야 되니까. 아, 여기가 첫 번째 시작점이구나. 심부름궁 다음 역입니다. 여기서 트램을 타고 이동할 건데 60로다운. 근데 트램은 지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트램 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트램이 진짜 얇게 생겼다. 얇게? 어. 여기서는 딱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은 딱 한 달 살기 하기 딱 좋을 것 같아. 평화롭지, 조용하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다니는 거지. 약간 스위스 그 산에 올라가기 직전 마을? 그런 느낌이야. 뭐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 그랬어. 난 여기 약간 좀 식당이나 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식당. 그러네. 네, 지금은 비엔나를 나와서 비엔나 옆에 있는 도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구까지만 알려주고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한 40분 정도 등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산이라서 약간 북촌 한옥 마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여기 길은 없어. 그죠? 어. 길은 있는데 일로 가볼까? 와, 맘모스도 있었어 여기에? 맘모스? 옛날에. 가자. 관심 1도 없네. 1도 없어. 지금 저희는 한 중간쯤 정도 온 것 같은데 이렇게 휴게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도상에 휴게소로 되어 있는데 그냥 휴게소예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등산을 많이 안 하나 봐. 지금까지 본 등산한 사람들은 4명이고 한국이었으면은 이 날씨에 다 등산한다고 사람들 진짜 많을 텐데. 하나. 지금까지 사람 5명째 한국에서는 안 하던 등산을 오스트리아에서 하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아, 근데 산에 물 하나가 없나? 손을 좀 받아 놓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쓰레기통은 진짜 많은데. 우와, 드디어 찾았는데 여기가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자라서 얼만큼 컸다고 했지?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거의 한 시간 만에 찾았어. 신봤다! 키. 아, 키 자기 가방에 있다. 가방에 있다. 키를 꺼내라면서 그걸 주면 어떡해. 예! 저희 보물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와, 지금 옷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와, 썬더, 썬더.